지금까지 이성민이었습니다. KBS 제일 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KBS. KBS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20년 1월 9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어제 발표된 검찰 인사에 대해서 사화에 가까운 숙청 인사라고 언급하더니 정권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검 부장의 교체폭이 커서 말이죠. 물론 유재수 씨를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했던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이 요직인 검찰국장에 보임된 것으로 봐서 이걸 정권 비리 무마용 인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나저나 정권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 인사라는 말을 전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대표에게 듣는 감회는 새롭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국가정보원이 선거법을 위반해서 이 재판에 넘겨진 수사 대상인 원세훈 전 원장을 구속 기소하려던 최동욱 검찰총장, 정권 비리 수사를 지휘했던 최동욱 총장에게 원세훈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적용도 구속도 안 된다, 이렇게 수사 지휘를 했어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요. 근데 수사 지휘는 잘못됐습니다. 원세훈 씨는 대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4년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 적용도 옳았고 구속도 옳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수사와 무관한 혼외자 논란으로 자리에서 쫓겨났고, 검찰 수사팀, 당시 수사팀은 징계와 함께 엉뚱한 지역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좌천성 인사를 당한 그 수사팀 안에 윤석열 현 검찰총장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거 누가 인사했나요?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일 당시 정권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 인사, 황교안 대표에게 남 이야기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황 대표도 그렇고 정부 여당도 경청했으면 합니다. 지금 나는 끊임없이 과거의 나에게 질문해야 한다. 또한 지금의 나는 미래의 나에게 질문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왜냐? 그것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은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오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소집된 국회 본회의를 연기하고 본회의 개의 시 긴급 현안 질의, 관련 상임위원회 소집,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습니다. 자, 야당이 대대적으로 문제 삼을 그런 태세지요. 자, 매일 5시부터 7시까지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시간, 우리들의 따뜻한 정이 오가는 시간입니다. 응답하라 숨은 청취자. 오늘 저희가 찾는 청취자는요, 정입니다. 따뜻한 정이 오가는 그런 김용민 라이브라서 저희가 정, 이름에 정이 들어가는 청취자, 성도 좋습니다. 이름도 좋습니다. 정이 들어가는 청취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상근 기자입니다. 네, 네. 정상근 기자. 네. 네네네. 네. 자, 그래, 잠시 후에 봅시다. 네. 네. 자, 이름에 정자가 들어가시는 분들, 성이 정자여도 좋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자, 애청자로 신고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10,000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네, 편의점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두 분인데요. 1부와 2부에 각각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함께해 주시죠.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오늘도 신나게 달려볼까요?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오영오. 뉴스 오영오 함께할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름에 정이 들어가는군요. 네, 정상근입니다. 네, 네, 애청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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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 정이 그 정씨가 두 개 있잖아요. 한자로. 네. 예, 정나라정? 정나라정차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6714번 쓰시는 분. 제 이름도 정상근입니다. 나라가 정상이 되려면 언론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김용민 라이브가 정상이라 그나마 다행입니다. 혹시 본인이 보낸 겁니까? 걸렸습니까? 아니, 제가 아닙니다. 예, 네, 예, 예. 다른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상근이라는 이름이 또 있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펼쳐보죠.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이 군사 행동 대신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날 두 곳의 이라크 미군 기지를 향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론은 이 군사 행동 대신 경제 제재에 나서겠다라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에 의한 공격으로 미국인 단 한 명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면서 오히려 이란이 긴장의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솔레이마니 쿠드스쿤 사령관을 여전히 테러리스트라고 칭하면서 솔레이마니로 인해 미국인이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 이렇게 강변을 한 셈인데요. 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여러 옵션을 고려하면서 이란의 공격에 대응할 것이다 라면서 지체 없이 강력한 경제 제재 조치를 추가로 이란 정권에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군사적 대응을 할 줄 알았는데. 네네. 안 해서 다행입니다만. 네, 그렇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게 아무래도 미국 국내에서 반전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 지금 여론이 이렇게 크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래서 EU의 역할도 강조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인 이상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 발표 직후 바그다드에서 로켓 공격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네.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의 대사관 밀집 지역, 그러니까 이곳을 그린존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이 로켓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라크군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카투사 로켓 두 발이 떨어졌다라고 밝혔는데요. 네네. 그린존은 바그다드에서 이 미국 대사관 등 각국 공관이 밀집한 곳으로 이 고도의 보안 지역입니다. 네. 현재까지 이 공격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지 알려지지 않았고요. 이란의 소행인지도 현재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 참 불안한 중동의 네. 상황입니다. 네, 교민분들이 안전하셔야 될 텐데요. 네. 그나저나 이 미국이 호르무즈 바로 이란 코앞에 있는 바다. 거기에 그 우리 군의 파병을 네. 요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KBS 뉴스9과 인터뷰한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 같은 네네. 경우에는 아예 뭐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파병을 요구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내용이 있군요. 네,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 미국이 호르무즈 파병을 강력히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이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와 중동 국가 간의 양자 관계를 생각했을 때 우리와 미국 입장이 같을 수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미국과 우리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정세 분석도 다를 수 있다라면서 또 이란과 우리는 양자관계를 오랫동안 가져오기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 또 보호해야 하는 선박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고요. 파병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예, 강경화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이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한 정부 입장에 다소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이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이렇게 밝혀서 이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입장의 변화가 감지된다 이런 네, 얘기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요. 네. 네. 평소에 우방에 대해서 우방으로서 예우를 해줬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네네 이렇게 이 국민들로부터 파병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심지어 미국인들도 전쟁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네. 네. 역시 미국 대통령으로서도 네. 신뢰를 많이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올해 말에. 네네. 대선에서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때까지 전쟁 국면이 장기화되면은 아이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뭐 정말 끔찍한 상황이 연출되겠어요.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루어진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는데 제가 어제 KBS 열린 토론에 출연했습니다. 네. 네. 방송 중에 그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아, 네네, 그랬군요. 예. 네. 어제 제가 방송 중에 현장 기자로부터 오늘 안에 결론이 안 날 수도 있겠다. 그런 전언을 소개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일부러 거짓말한 건 아니고 네, 그렇죠. 네.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 네. 아니, 정확한 정보를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자, 추미애 장관이 오늘 그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집중적인 추궁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에서 뭐 탄핵 소추안을 내겠다 이렇게 뭐 입장을 밝혔다고도 하는데 네.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오늘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언론이 계속해서 지금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야당이 어제 실시한 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강행됐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장관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라면서 인사위원회 개최 전날에도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내라고 했고 또 1시간 이상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의견을 내라고 했다. 라면서 당일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으나 이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구체적인 인사안을 갖고 오라라는 이 법령과 관례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법무부 장관이 네. 저기 장관 보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인사안 한번 보자. 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추미애 장관 말로는. 뭐 일종의 이제 부장이 과장에게 가져오라고 했는데 네, 과장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네, 먼저 안을 갖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라는 게 이 추미애 장관의 말인 거죠. 아니 검찰총장은 말이죠. 네.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고요. 뭐 제청이긴 하지만 또한 검찰의 인사권은 사실상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 격인데 네네. 그런데 그 인사안을 제3의 장소로 나와서 나한테 보여줘라. 검찰총장이 이랬다는 거예요? 네. 추미애 장관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검찰에서는 참. 인사안을 갖고 와야 우리가 의견을 낸다 이런 얘기였고 법무부에서는 의견을 줘야 우리가 반영할지 말지 결정을 할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어제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에 좀 논란이 좀 오갔었습니다. 아니 검찰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참 전례 없는 일이긴 해서. 이렇게 그 완전히 그 뭐. 나름대로 공직사회도 위계질서가 있는데 지금 지휘를 받아야 되는 검찰이 법무부한테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자, 8541번 쓰시는 분 김용민 라이브에서 검찰 인사가 오늘 없다고 해서 회사 단톡방에 올렸다가 바보 됐습니다. 라는
8541번 쓰시는 분 죄송합니다. 네. 네. 아, 이거 어떡하죠? 예. 자, 아,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예. 네. 자, 디 비디오몽님, 6시간 기다려도 안 오면 사귀던 애인과도 헤어지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검찰에서 네네.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6시간 동안 안 줬다. 이게 추미애 장관의 설명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어떤 입장인지 이 사실인지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네. 오늘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는데요. 오늘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공개 재판 후에 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10월 23일 구속돼서 현재 2개월 넘게 수감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요. 네네. 이 변호인단은 재판의 대원칙은 불구속 재판인데다가 이 사건은 장기간 압도적인 수사력으로 모든 증거가 확보됐다라면서 이 모든 사건이 기소로 마무리됐기에 더는 증거 인멸이나 이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보장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검사와 대등한 위치 조건에서 이 자신을 방어해야 되는데 이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교도소에 수감돼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힘들다라면서 이에 따라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보석 청구서를 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변호인단은 오늘 재판에서는 이 보석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전했고요. 재판부는 조만간 별도의 신문 기일을 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예 구속이 아니라 보석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수 대통합을 목표로 한 혁신 통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군요. 네, 오늘 오전에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이 국민통합연대 등 이 정당 결사체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모여서 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통합추진위원장에 박형준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을 선임을 하고요. 네. 예, 구체적인 혁신과 통합추진위원회 이 구성 방식을 박형준 의장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들은 연석회의를 통해서 이 대통합의 원칙은 혁신과 통합이다. 그리고 시대적 가치인 자유와 공정을 추구한다. 이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중도 보수 등 모든 세력의 통합을 추구한다. 이 세대를 넘어서 청년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통합을 추구한다. 이 탄핵 문제가 총선 승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대통합 정신을 담은 새로운 정당 창당 등 이 여섯 가지 사항에 합의를 했습니다. 탄핵 문제가 총선 승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비박 쪽은 이런 얘기를 그동안 쭉 해왔는데. 네네. 이 친박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 내 친박 진영이 이제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이 황교안 대표가 이 유승민 세보수당 의원의 이 통합 3대 원칙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반응을 보이자 이 친박 진영에서 강하게 반발을 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때문에 이 자유한국당 내부 분위기에 따라서 이 추후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한편 이 혁통추에는 그 이현주 무소속 의원이 창당 준비 중인 미래를 향한 전진 4.0도 참가를 하기로 했는데 네. 반면에 우리공화당 그리고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아직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친박 쪽이죠. 네, 우리공화당하고 이정현 의원. 네. 그리고 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참여를 하느냐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는 안 됐다라면서도 이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중도 보수 등 모든 세력은 다 담고 갈 생각이다라며 가능성을 닫진 않았습니다. 네. 문재인 반대만 있는 건 아니겠죠. 뭐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 노선이. 네.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렸던 여섯 가지 것이 있는데 네. 네, 아직은 좀 그 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통합, 자유와 공정, 중도 보수, 청년, 늘 나왔던 얘기 같은데 네네. 뭔가 새로운 기치가 아쉽다 이런 지적도 나올 것 같네요. 네, 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어요. 네, 이 대법원 2부는 오늘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그 안태근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요. 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네. 이 안태근 씨는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안태근 씨는 지난 2010년 10월 30일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고요. 이 사건이 알려져서 내부 감찰이 시작되자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던 서지현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검찰의 인사원칙에 반하는 인사지시라고 하고요. 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직권남용죄 법리에만 초점을 맞춰서 인사권자로서 안태근 씨 재량을 폭넓게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죄의 취지라고 무죄라는 취지로 이 판결을 내린 건데 재판부는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이 전보 인사의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 재량을 갖는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의 배경이 됐던 이 안태근 씨의 성추행 의혹을 이 판단 과정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네. 이 보복성 인사의 근본 원인을 간과한 셈인데 이번 판결로 안태근 씨는 직권 보석 결정에 따라 석방이 됐고요. 이 서지현 검사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래요. 이 판결이 논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안태근 검찰국장의 당시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가 네네. 잘못된 것이 맞다면은 지금 추미애 장관의 어제 검찰 인사도 잘못된 것이다. 조선일보가 이런 논조를 폈는데 네네. 근데 안태근의 판단이 나 뭐 위법한 게 아니다라고 오늘 이렇게 대법원이 그런 취지로 판결을 냈다면은 네. 추미애 장관의 그렇죠. 인사도 잘못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셈인데 네. 이 대법원의 이런 주장이라면은 앞으로 뭐 보복 인사의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는 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두 사건이 뭐 무리하게 뭐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없고요. 한 사건은 이 성추행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범죄가 있었던 것이고요. 네, 네. 예, 자 이건 참 오늘 여러 가지로 참 혼란스러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차재무님 어제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습니다. KBS 1라디오 97.3 평일 5시 5분부터 하는 김용민의 뉴스 공장 정확히 말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김민희 씨. 네, 오후 정체가 평소보다 조금 더 심했는데요. 여기에 퇴근 차량들까지 더해지면서 정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는 4차로를 막고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는 동수원 부근과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부근, 다시 군자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호법분기점에서 일죽 사이로는 작업 여파받아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는 남이천 일대 더 가서는 광주나들목에서 중부 1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서부간선도로에서는 양방면 전구간에서 정체 심하고요. 올림픽대로에서는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 양방면으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용퀴즈 온덕 블럭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청취율 조사 때 주파수를 묻는다는 소문을 제가 어디서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7.9 나가. 네, 네 그렇습니다. 자, 0340번 쓰시는 분. 저는 의정부시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는 박용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장장보다는 용수처장 진행이 귀에 쏙쏙 잘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으로 들으시겠죠? 네, 유치원 3법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겠네요. 아, 박용진 기사님 감사합니다. 네. 으로 들으실 우리 박용진 기사님 힘내십시오. 네.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의 뉴스공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네, 소리로 듣는 뉴스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 결과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을 지낸 이건태 변호사가 분석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과 왼팔로 불린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과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좌천이다. 그리고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으로 갔는데 이건 승진이다. 또 조남관 동부지검 검사장이 검찰국장으로 발탁된 것은 문책 인사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 라이브인가요? 아니죠.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예. 또 대검 형사부장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예. 대검 기조부장이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예. 옮겼는데 이 고검 차장검사는 검사장에 승진하면 그 예. 초임 검사장이 통상적으로 맡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중수부장에 해당되는 반부패 강력부장이 예전에 공안부장에 해당되는 공공수사부장이 또 대검에서 온갖 그 검찰 개혁을 했던 기조부장이 고검 차장검사로 옮긴 것은 예. 이건 좌천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를 보면 대검 참모들 예. 대검 지휘부에 대한 문책 인사이지 실제 수사를 했던 중앙검사장은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해서 법무연선으로 갔고 또 동부검사장은 검찰국장으로 발탁됐거든요. 그러니까 동부가 소위 유재수 예. 건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긴 예. 승진했습니까? 검찰국장으로 갔으니까 어. 발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검 수사지 부분에 대한 문책 인사라고 예. 보여집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34조를 추미애 장관이 위반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 윤 총장이 법령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 발언 들어보시죠.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가 있고요. 한 시간 이상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위원회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가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번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서 조선시대 사화에 가까운 숙청이다. 문재인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보복 인사였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권한 남용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왔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정권은 검찰 검사급 이상 간부 인사를 기습 단행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권 비리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 인사였습니다. 검사들에 대한 수사 검사들에 대한 문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압이었습니다. 측근 수사를 무력화해서 수사 방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화에 가까운 숙청입니다. 친문 유일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권한 남용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또한 물을 것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이번에는 중동정세 살펴보겠습니다. 첫 시작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사령관 표적 살인이었죠. 이 사태의 출발점이요.
그 후로 이란은 피해 복수를 하겠다 이렇게 공표했고 오늘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이란이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군 기지 두 곳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서로에 대한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일까? 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온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특훈 교수는 새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내용인즉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다. 이란은 최근 정권의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국내 위기가 이번 일로 인해서 정리됐다. 그게 가장 큰 소득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이란을 도와준 꼴이 됐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란도 뭐 사실은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혁명 이후 최대의 정권 위기였거든요. 수많은 시위가 일어나고 수백 명이 살해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반미로 똘똘 뭉쳐서 이 정권이 위기를 넘겼다는 큰 소득이 있고요. 이제 오히려 무너져야 될 이 폐쇄적인 종교 보수 정권이 이제 살아나는 이란으로서는 크게 손해보지 않았던 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걸로 이란의 국내 정치적 위기가 한 방에 정리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뭐 그게 가장 큰 소득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에서 일어났던 시아파의 대규모 시위도 지금 잠잠해졌으니까 오히려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는 더 큰 타격이 아닌가 하는 문화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오히려 도와준 꼴이 되는 거잖아요. 정권들을 강화시켜주고 오히려 저 반미 감정을 고조시키고 또 미군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침해당하는데 네. 아마도 이제 트럼프는 그 대선을 앞두고 이란이라고 하는 강력한 적대적 공생이 필요했을지도 모르죠. 역설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파병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김종대 의원은 사태를 관망하면서 시간을 끄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거긴 해협이 좁아가지고 예. 그 가면 이란 지상군에 그 바로 표적이 되는데 구축함 한 척이 무슨 방어 능력이 있습니까? 네. 작전을 하기엔 너무 빈약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보냈다가는 뭐 미국은 겁나서 못 때리는데 한국군 왔다? 만만하잖아요. 네, 이건 얻어맞기 딱 좋은 파병이에요. 아하.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 광해군이 옛날에 명나라 네. 황제의 후금 정벌 요청도 네. 사신을 보내 파병 요청하는데 문서로 안 보냈다고 3년을 버텼잖아요. 아, 3년이나 버텼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그 정변을 당했지만 네. 이 파병에 관한 논의는 공식 요청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 끄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신중하게 접근하고 네. 절차대로 우리 나름의 스케줄대로 가자 이런 예. 말씀이신 거네요. 아무리 국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국민 네. 지지도 받아야 되고 그거 쉬운 일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사태를 관망하는 게 광해군식 지혜다. 네, 이란에 사랑이 내리길 네, 바랍니다. 윤상이 부른 사랑이란. 수도 있겠지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방송계에서 이분의 이름을 말하면 소신발언, 촌철살인 이런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지난 연말 연예대상 시상식장에서의 발언이 백미였죠. 방송 3사가 통합해서 시상식해야 한다. 이 말이 시청자들의 격한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말을 뱉을 때마다 공감 좋아요 이거를 받는 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형님으로 부르는 김용민 마음속의 연예대상 수상자 김구라 씨 연결했습니다. 자, 김구라 씨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구라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이고. 네네네. 자, 우리 저 김구라 씨는 KBS 라디오하고 인연이 많으십니다. 예, 우리 저 김용민 씨하고 참 오랜만이고요. 예. 프로그램에서 뵀는데. 네. 또 이렇게 또 전화 연결하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아, 예전에 진행하시던 프로그램. 제가, 네. 예, KBS 라디오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2004년도에. 예. 사실 이제 그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토대를 마련해 준 게 이제 KBS 라디오 이제 DJ 입성이거든요. 그래서 예. 2004년도에 제가 이제 89.1에서 이제 제가 한 2년 가까이 했고요. 예예예. 예, 예. 자리 옮겨가지고 이제 그 해피 FM. 네네네. 예. 103.5죠. 아, 그건 저 SBS고요. 그 KBS 2 라디오는 106.1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아주 오래돼가지고 예, 해피는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해피는 맞습니다. SBS는 러브고 106.1. 예, 해피가 더 낫죠. 네. 네, 네, 그래서 106.1에서 제가 또 한 두 해 걸쳐서 했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네. 프로그램 이름은 초저녁쇼. 초저녁쇼,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오징어, 네. 오징어도 있었습니다. 네, 오징어도 있었고.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저희 그 초저녁쇼에서요. 네, 네. 그 당시 이제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채널 성격상 약간의 시사를 다뤘었는데. 네, 네, 네. 그때 이제 그 이제 이제 모 재벌 이제 회장님이 그 아들 때문에 네네. 보복 폭행 이게 있었어요. 네네네. 그 당시 이제 그 김용민 씨가 예. 제가 했던 그 영상에 예. 건달로 나왔던. 그때 저희 동현이가 예예예. 예, 예. 동현이가 그때 저희 동현이가 그게 이제 2008년도인가 9년도니까 그때 동현이가 한 뭐 11살 12살 때. 네네네. 아이고. 패러디했던 그 동영상도 그때 사실 많이 많은 분들이 이제 봐서 이제 화제가 됐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김구라 씨는 네. 팟캐스트가 출연하기 전에 한 수년 전부터 인터넷 라디오에 르네상스를 열었던 아유, 분이었습니다. 뭐 이제 그건 좀 부끄러운 얘기고요. 아, 별 말씀을 하십니다. 예, 어쨌든 뭐 그때 이제 예 많이 좀 활동을 해서 예 그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저의 어떤 뭐 사실 이제 뭐 뭐 부끄러운 또 과거일 수도 있고요. 또 뭐 부인할 수 없는 또 예 또 예, 저희 또 예, 이력이죠, 뭐. 예. 네, 네. 하여튼 그 라디오 방송이 계기가 돼가지고 지상파에서도 네네. 인정받으시고 이제 라디오를 네, 넘어서. 네, 뭐 사실 뭐 이제 뭐 사실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또 많은 분들한테 또 인정받는 계기가 됐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저는 사실 김구라 씨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라디오 아이고, 방송 그래. 진행의 아이고, 길을 아니야. 걷다가 망했습니다. 뭐 많은 네. 네. 이제 뭐 이미 뭐 어쨌든 뭐 이제 아주 독보적으로 이제 사실 그래서 이제 뭐 가는 곳마다 아주 뭐 정치를 아주 뭐 돌풍을 일으킨 분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별 말씀 하십니다. 네. 예. 네, 네, 네. 자, 이 포털 검색창에 그 김구라를 그 입력하면은 자동 완성으로 사이다가 따라옵니다. 아유 뭐 예. 예 지난 연말에 그 시상식에서 했던 그 사이다 발언 때문이었는데 이 발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체감하고 계십니까? 아니, 저도 이제 사실 이제, 뭐, 그 다음날 제가 이제 그 MBC 시상식에서 이제 뭐 자고 나왔더니 뭐 스타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예능인들은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어떤 그 본령이. 예. 시상식에서도 어쨌든 뭐 자신 어떤 그 감동적인 어떤 심경을 담아내야 됩니다만 그래도 또 이제 재밌게 해야 되는 게 또. 그렇죠. 본령이고. 네네네. 사실은 뭐, 저희 이제 예능인들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시상식의 어떤 소중함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것 자체 어떤 그런 영광스러움은 뭐 네.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래도 이제 저희들도 하다 보면 아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좋은 방향으로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또 그거는 또 이제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제가 약간 뭐 이제 코믹하게 좀 해서 김성주 씨가 또 많이 좀 도움도 주시고 해서 이렇게 이제 재미있게 했던 건데 그걸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이렇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거는 뭐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예. 사실은 좀 고질적인 문제기도 했어요. 연말 시상식 이거 뭐 진짜 또 잘해서 시상한다기보다는 방송사와 연예인들 사이에 뭐 우정을 교환하는 장 혹은 뭐 또 방송사가 이 연예인들 몸값이 높아진 연예인들을 계속
말하자면은 출연자로 묶기 위한 어떤 뭐 장치라고 이렇게도 보는 시각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예 대상? 그 연예 대상이 사실 이제 그 그렇잖아도 이제 그 뭐 저도 이제 그 부분은 모르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어떤 조직이든 네. 이제 그 조직원들을 사실 좀 치하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상을 받는 건 또 프로그램 또 제작진들을 또 대신해서 상을 받는 거고요. 네네네. 뭐 사실 이제 뭐 뒤에서 이제 애쓴 제작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치하해주는 건 좋은데. 네. 이제 뭐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매해 네.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예. 관성적으로 이제 뭐 사실은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이제 구성도 이제 매해 이렇게 사실 시상식에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걸 이렇게 사실 구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상에 어떤 이제 매년 반복되면서 권위가 조금씩 이제 뭐 옅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집중도도 떨어지고 관심도 조금씩 떨어지고 또 그렇죠. 요즘 매체들이 워낙 또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권위도 떨어지고요. 예,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그런 뭐 좀 피로도도 좀 느끼던 찰나에 근데 이제 그런 시상의 어떤 장은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보고요. 네.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이상적인 거하고 또 현실적인 건 다르잖아요. 방송사는 또 방송사 나름대로 또 입장이 있어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은 잘 이제 조율을 해나가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또 그 후에 네. 개인적으로 이제 본부장님들하고 이제 뭐 예. 프로에서 이제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본부장님들 생각도 네. 역시 마찬가지로 변화의 어떤 그런 것들은 인정이 되나. 지금 현재는 당장은 그런 건 좀 무리지 않느냐. 왜냐면 이제 그런 명분들이 또 있거든요. 네. 취하는 것들, 그리고 네. 이제 1년 동안 또 시청자분들께 또 우리가 이렇게 애쓴 것 좀 여러분들 좀 봐주십시오. 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예, 예. 네. 그런 것들도 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김구라 씨의 그 바람대로 권위 있는 시상식이 출연했으면 좋겠다. 이런 시청자의 네. 마음이 네, 네. 아, 이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요즘 사실 텔레비전을 틀면 늘 김구라 씨가 나오는데 최근에 그 JTBC 막 나가시오. 제가 며칠 전에 네, 네, 네. 거기 녹화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유효의 씨하고 그 호흡이 좋던데요. 유효의 씨하고. 예, 유효의 정준길 뭐 이런 분들하고 아주 호흡이 좋더라고요. 네, 저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에서 한 몇 개월 동안 서로 호흡을 맞춘 바 있었습니다. 네네네. 예. 서로 둘 다 만나기 전에는 방송에서 만나기 전에는 이상한 사람으로 상대방을 여겼는데 또 사람과 그렇다고 보니까 예, 예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뭐 이상한 사람이 많고요. 예, 예, 예. 뭐 또 만나보니까 또 괜찮은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이 프로그램 보니까 뭐 현장에 마이크를 들고 가시더라고요. 네네네. 아, 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향한 유가족들의 시위,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오체 투지 행렬. 이거 상당히 좀 무게가 있는 이슈들인데 이런 현장에 가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신문지상으로 보고 이제 저도 이제 그 프로그램 이제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자료 같은 걸 보고 이렇게 가는데요. 네. 막상 이제 또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제 절박하고 네. 또 그분들의 어떤 그 뭐 사실 이제 그분들 이제 열심히 때 뭐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기에 나와서 이렇게 할 정도면은 네. 그분들이 이제 하나 같은 얘기가 사실 뭐 나도 그냥 내일 하던 사람들인데 내가 이렇게 이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사실은 내 목소리를 내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네.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느끼시고 저도 좀 느낀 것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의 이해관계를 네. 잘 조정하는 게 이제 어떤 그 정치인들의 몫인데 네. 그럴 때마다 이제 느끼는 것이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조정 능력이 조금 어떤 그 시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의 어떤 그 요구에는 좀 못 미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좀 하고 저도 사실 이제 그분들이 또 일방적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합리적인 안을 갖고 오시면 네.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도 좀 양보할 만한 그런 또 생각들도 좀 있으신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집회 현장도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네. 요즘 가장 그 뜨거운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한기총 집회 보시고 어떤 감회 가드시던가요? 근데 일단 뭐 저는 사실 이제 거기 이제 제가 얼굴이 좀 알려줬으니까 저를 이제 처음에는 환대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네 뭐 환대 받으시는군요. 네. 네 왔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아무래도 예.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JTBC하고 좀 아. 이제 사실 이제 시각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이제 사안을 보는 데 있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예. 제가 사실 이제 더 이상은 뭐 접근할 수 없었고요.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잘 이제
이 화합하고 이제 통합이 돼야 되는데 예. 그게 또 쉽지 않은 문제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갈등과 대립이 이제 네. 계속 그 뭐 생성되고 또 연장되고 확장되는 데는 정치의 부재가 아 네네네. 원인이 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말이죠. 네. 자, 김구라 씨가 올해 방송 생활이 벌써 몇 년째시죠? 30년 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93년도에 데뷔했으니까 벌써 한 7년 됐죠. 예, 이제 뭐 한 3년만 지나면은 30년이 되시는데 네네. 처음에는 SBS 개그맨으로 시작하셨고 네네. 어느 순간엔 이제 DJ로 또 이 방송인 방송 진행자로 이렇게 영역을 확장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애초에 라디오 디스크 자키가 꿈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뭐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아.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분이 이제 존경하는 분이 또 이제 배철수 선배님.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예. 조금 더 이제 열심히 이제 TV 쪽에서 활동하고 언젠가는 좀 아. 나이가 좀 이제 차고 그러면 네네. 뭐 그때 만약에 기회가 되면 좀 라디오 쪽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 아. 제가 뭐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 뭐 세상 사는 일이 다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세상을 안 다뤄도.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좀 뭐 시사도 뭐 또 많이. 아 그럼요.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좀 예, 저도 이제 그런 좀 소박한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사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김구라 씨가 하신 말씀 중에 기억이 남는 게 이 DJ를 그 직업으로 선택하기에는 길이 없어서 그래 개그맨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이렇게 개그맨 콘테스트에 네네네네. 지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예. 맞습니다. 아, 저에 대해서 또 많이 알고 계시네. 아이, 존경하는 형님이신데, 제가 아이, 또. 아, 별 말씀을. 근데, 김용 씨 저기, 겨울에 예. 보니까 너무 옷을 춥게 입고 다니더라고. 예, 예, 예. 양복을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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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많이 좀 불려가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 면이 있고, 예. 자, 사실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정말 어렵게 네네네네. 모셨습니다. 우리 라디오 DJ의 선배로서 또 나중에 또 라디오 DJ로 금이 환영하실 그런 방송인으로서 방송 진행은 이러해야 한다. 김구라 씨의 어떤 방송 진행의 철학이 있다면 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뭐 이제 저는 뭐 사실 그 방송 진행은 저는 일단은 좀 그 자신의 것을 좀 솔직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네. 어쨌든 또 시사 진행자는 일단은 사실은 뭐 시사 진행자로서 어떤 또 여야 중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엄격하게 또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썰전하면서 얘기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아, 김구라가 저기서 제일 잘한다. 근데 제가 사실 거기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유시민, 뭐 전원책 이런 대단한 분들 얘기를 듣고 그냥 예, 제가 예, 예. 시청자를 대신해서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나마 제가 예. 그래도 그런 소위 말해서 대단한 분들 사이에서 제가 그래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네. 김용민 씨도 예. 뭐 시사 진행자로서 예, 예, 예. 여야의 얘기를 네. 네, 가리지 않고 좀 잘 전달하고 네. 예, 그게 또 사실은 또 네. 어떻게 보면 제가 KBS가 또 살 길이 아닌가라는. 아. 지난번에 그 저 저널리스트 저널리즘 그 제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자기 반성 시간을 갔는데. 네네네. 우리가 이제 또 어떤 분들이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JTBC 방송국에서 나가서 네. 뭐 그 시위원장에 갔을 때 어떤 분들은 아, JTBC니까 이거 뭐 이건 안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네. 또 어떤 분들 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아니 KBS가 네. 공영방송의 역할을 잘하고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공영방송의 또 역할을 또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네네. 김용민 씨가 이제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예. 시청자들의 얘기를 좀 잘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청취자분들 네. 얘기를 예, 예.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로 젠듯한 중립 이원칙을 예. 자로 젠듯한 중립이 진행자가 살 길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예, 우리 또 예, 예. 김구라 씨 하면은 또 디스크 자키로서도 굉장히 명성을 날리셨는데 오늘 마무리하면서 추천곡 하나 좀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노래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추천곡이 사실은 저기 갑자기 이제 뭐 신청을 해 주셔서 그런데 네. 팝도 좋습니다. 네, 올해가 이제 그 주의 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견자년인데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쥐하면 또 이제 떠오르는 동물이 또 고양이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여야가 네네네. 뭐 쥐와 고양이처럼 싸운다 뭐 이런 뭐 비유들 뭐 흔히 하는데 예, 예, 예.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가 예. As to you, Year of the Cat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올해 쥐의 해인데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한테 이렇게 고양이 같은 상대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진이 또 발전하는 거고 또 그런 분들이 없으면 또 세상 또 살 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긴장을 안 하게 되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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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함께 좀 잘 화합하라는 의미에서 네.
좀 어거지긴 합니다만. 네. 아, 스튜어트의 Year of the Cat이라는 노래 신청하면서 전 이 자리 이제 그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방송인 김구라 씨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청취율 대박나시고. 예, 예. 하신 거 1년 넘으셨는데 청취율 뭐 잘 나왔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구라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노래 들으면서 저는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She comes out.